네.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고 최근의 장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윤지호 센터장님 페이스북도 그렇고 리포트도 그렇고 차익 실현 본능에 역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죠.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그만... 자주 와서 할 말도 없는데 요즘 좀 그런. 아 그래요? 왜 하고요? 왜? 최근까지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도 얼핏 이제 오셔서 예. 오셔서 비슷한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확실한 것을 감당을 하고 빨리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다 확실한 것 보고 나서 사면 안 산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해지고 나면 기회는 사라지는 거죠. 이게 지금 어쩌면 올해 반복적으로 이 기자님이랑 말할 땐 편한 게 우리가 네, 몇 번 예. 만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자님이 아 이거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한테 하면 제가 아, 그게 아니라 했던 건데 제가 졌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네.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장을 보면 굉장히 기대값의 방향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뻔한 거예요. 내년 2분기에 기대값이 매우 드라마틱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언제 반영하냐? 좀 일찍 반영합니다. 그러면 요즘 제일 고민은 이걸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을 좀 싸게 산 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좀 아, 지수 넘어온 것 같으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저거 사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러는데 뭐 그런 거 자꾸 하면 더 꼬인다는 거죠. 제가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심리 중에서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이어스가 있는데 그건 다른 말로 이게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인간은 이익은 빨리 확정지고 싶고 네. 손실은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일 경계해야 될 심리는 매일매일 이익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빨갛게 오른 거 파는 거. 그렇죠. 빨리 내가 지금 10종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네. 사실은 이익을 확정지지 말아야 될 한 4, 5종목을 자꾸 이익을 확정짓는 거죠. 그 본능이에요, 그게? 본능이죠. 뭐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도 그 본능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네. 항상 본능에 역행하는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뭐 공포에 팔지 마 사라 뭐 그건 참 뭐 뻔한 얘기고 네. 오히려 이러한 국면에서 좀 긍정적인 주식을 좀 찾아내야 되는 구간 같은데 제가 이제 첫 번째 PPT를 항상 오면 좀 준비해 오는데 네. 오늘은 좀 의미 있었던 게 하나가 캠피셔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이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이 신과학계에서 제가 책 소개할 때 이걸 소개했었죠.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캠피셔의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약간 제가 기자님들한테 좀 약간 농담처럼 했는데 어떤 분은 기분 나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대중매체는 굉장히 엉뚱한 곳을 지지고 다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꾸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이럴까 저럴까. 근데 시장은 먼 훗날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당장 닥친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짧게는 3개월 뒤 좀 길게는 30개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 제가 네. 시장을 보고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오늘 시점이면 3개월과 6개월 뒤에 상황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책 할 때 그때는 예. 그때는 뭐 그냥 당연히 주가가 미래를 반영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예. 그게 2년이냐 한 달이냐 3개월이냐 제 느낌에는 우리는 한 3개월에 6개월 제가 반보 앞에 투자란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게 반보 앞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는 한 12개월 18개월 뒤에 펀드멘탈 상황을 많이 어떤 리스크에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3개월이나 6개월 뒤가 되면 내년 2분기가 되면 그때가 어떤 모습일까를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사야 될 시기였던 거예요. 정말. 백신 접종 시작하고 이제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렇죠. 이제 더 빨라지고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럼 빨리 나가야 되냐. 지수가 얼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그거에 방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좀 우리가 좋은 가격에 사놨다면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실현 본능보다는 나는 그냥 잘 있다 보면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좋은 기업을 가져가야 되고 예. 12개월 뒤가 굉장히 중요한데 12개월 뒤에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백신은 우리가 맞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모습은 다만 맞으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백신을 맞는 순간 바이러스가 사라진 세계, 만약 예를 들어서 치료 가능한 세계 왔을 때 과연 경제가 그 정도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때가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볼 때는
엄밀히 말한다면 저희들 하우스 뷰는 굉장히 오히려 조심스러워 내년 시장을. 내후년은 모르겠죠. 내후년은 더 모르겠고.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 연초를 충분히 즐겨야 될 구간이고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지난 미국 선거일 날인가 가져왔던 그림일 겁니다. 그때 제가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까지 상승 랠리다. 내년에.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년 2분기 말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2분기 초까지가 제일 낫겠죠. 그때까지는 뭐 경기든 지표든 상황이든 3개월 그때 주가는 굉장히 3개월 뒤 걸 많이 반영할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이게 점점 더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반영하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서 기대값들을 빨리 반영해 갖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해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떨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미국이 실제 저 정책이 나왔을 때는 어떨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데 중요한 건 그게 그때 가서 고민할 부분이고 지금은 뭘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포트폴리오가 어떤 걸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시장이 2600이냐 2500이냐 2700이냐 이거 논란해봤자 별 의미도 없어요. 뭐가 자꾸 뭔가 핑계를 잡는 거죠. 내가 주식을 많이 안 들고 갈 핑계 내지는 주식을 내가 뭔가 한번 펄럭 무너지면 사겠다는 어떤 나의 희망 섞인 기대일 뿐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전 판단을 내리는 거는 지금은 가파르게 많이 올랐고 그렇죠. 증시 격언에 단기 상승만한 악재가 없고 네. 또 많이 빠진 것만한 호재가 없다고도 하니까 그런가? 이게 상대적인 기준인데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제가 틀릴 수도 보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은 기대감의 방향이 너무 좋다는 거죠. 저는 오늘은 누가 맞냐는 거를 예전 사실은 한 6개월쯤 전에는 센터장님 나오셨을 때 네. 누가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고 네. 싶었고 이제 했었는데 저는 센터장님이 맞다는 건 이제 인정해요. 아,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네.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는 작두 타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덤비기로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을 지금부터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네. 말 생각하시는 게 그냥 센터님이 아예 모르겠고 그냥 내 느낌이야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흐름과 논리를 갖고 계시니까 그거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복잡한 말보다는 좀 단순한 걸 좋아해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틀려도 뭐 내가 저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뭐 욕먹으면 그만이죠. 각자가 기준에 따라 보시면 되는데 네. 연말 연초 장세를 즐기란 마음을 가지셔야지 자꾸 뭔가 흔들렸을 때 마음을 들면 시장을 놓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매일매일 불안해 보일 거거든요, 지금이. 예를 들어서 연말 연초는 늘 그래요? 아니면 올해가 올해가 특히 올해가 그렇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대값들이 확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봄 또는 여름에는 좋아질 게 뻔하니까 하루 3개월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게 아까 말했지만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야. 과거에는 예. 내가 좋게 보는 변수가 한 70대고 좀 불안한 변수가 30 정도 됐을 때 베팅을 했어요. 확신이 70% 정도 되면 그때 주식 예를 산다. 들어서, 예를 들면 네. 네. 이 집은 어떠냐면 한 55대 45여도 베팅을 해요.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설명하자면 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전혀 근거 없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뭐 여러 가지 단순하게 봐야 된다. 그러다 결론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결론 네, 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도 해줬고 데이터를 계산하는 능력도 빨라졌고 뭐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는 막 왔다 갔다 내가 오늘은 전자가 좋을까 내일은 이거 논란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맨 처음에 글을 그냥 이럴 때는 자기 차례 기다리면 된다 표현을 쓰는데 들고 있다가 남 먹는 거 따라다니지 말고 막 올라가는 거 쫓아 샀다가 또 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팔고면 그게 오를 거고요. 뭐 제 생각에 네, 뭐 제가 예. 뭐 제 생각에 이럴 확률이 높은 장이에요. 사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데 실속이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이 좋은 연말연초 장세를 즐기지 못하고 혼자 소외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네. 여기서 전자가 얼마가냐 이건 전자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잘 기회를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게 과하게 올라왔을 때 그래 각자 자유죠. 좀 팔아가지고 뭐 다른 거 사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아주 좋아 보이는 거를 빨리 차익 시도라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좋게 지금 기대값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너무나 단순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다 발표하는 자료고요. 신문에도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있다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자님도 경제를 많이 보시니까 맨 끝에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OECD에서 경제 전망을 한 3개월마다 나오잖아요. 예. 9월 거에 아주 좋아진 걸로 나와도요. 그냥 과거 경로에 못 들어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큼 좋지는 않다는 그러니까 말이죠. 기자님이 저에게 올해 몇 번에 걸쳐서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언제 문제가 될 거야, 기자님. 그러니까 정상화 정책이 빠지고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예.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겠죠. 주가는 올라와 있고 금리도 움직여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이 주가와 이거에 맞는 상황이야? 질문을 던질 시간이 올 겁니다. 제 생각엔 내년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년 시장이 많은 분들이 낙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 하우스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내년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상당히 상단은 막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600일지 2700일지 2800일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연말에서 1분기에 슈팅이 나오고 그 레벨이 상당히 연간으로는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이유는 네. 레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올해는 끝없이 제가 여기 와서 방향에 대한 배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왔다면 네. 드디어 내년부터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레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현 사장님 저는 올해 초부터 레벨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난 4월부터 예.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예. 야 거시경제 이렇게 깨지는데 이게 어떻게 이 레벨에 어떻게 이 주가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오늘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계속 그러실 거예요. 예. 특히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콘 베이스 투자들은 특히 그런데 그래 그럼 시장에서는 그거 안 보는 거야? 하면 그것도 아니고 예. 내년 한 여름 지나기 시작하면 혹은 그 앞뒤일지 모르지만 그때쯤 돼서는 이제 사람들이 야, 이 펀더멘털, 이 경제 성장률의 주가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런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몇 달 전에는 안 했다가 왜 예. 그때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처한 위치가 다르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죠. 아 12월 연준에서 금리가 좀 올라오면 네. YCC 엉비라도 해주겠지. 뭐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값이 유지되기 있는데 막상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 모든 곳의 출발은 백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드디어 왜 레벨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되냐 했더니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럼 제가 이래요. 백신이 나왔으니까. 아 이제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현실로 돌아와서 느끼겠죠. 내가 백신을 맞아도 해외여행을 당장 내년에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 대한 고민은 뭐 제 예. 생각이에요. 이건 제가 보는 프레임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은 네. 어떤 방향성을 보는 장이 있고 예. 레벨을 봐야 되는 국면이 오는데 뒤에 말씀드렸죠. 레벨의 고민이 시작돼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시점에서 바이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잠깐 같이 보면 네. 저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파란색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참 공교롭죠.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미국에서도 이상한 경제가 안 좋을 때 집권을 해요. 민주당이? 그러면 클린턴이 집권할 때 기억해 보시면 그때 주택대부 조사 때 기억나세요?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잘 넘겼지만. 그때 클린턴이 집권해서 선거 구호가 뭐였냐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하면서 집권을 해요. 네. 그리고 당시에 결국은 굉장히 초기에 막 정책을 써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재정을 균형을 만들죠. 네. 오바마가 언제 집권했냐면 2009년 금융위기 때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써가지고 글로벌 공조도 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재정을 균형으로 가요. 그래서 재정 균형 간다는 말씀을 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상하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옳은 말들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이머징이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게 반덤핑 관세를 많이 때립니다. 클린턴 때 슈퍼 301조라는 게 나왔던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상하게 막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뭐 미국을 저 북한을 폭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기에는 이머징 어디 한 곳에 꼭 터져요. 뭔가 약한 고리가 흔들립니다. 왜 재정을 균형으로 가져가고 뭔가 되게 옳게 가고 있는데. 묘하게 같은 그런 일이 반복돼 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 다음 그림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민주당 때는 코스피가 박스권이에요. 어느 고점을 잘 못 넘어가고 처음에 랠리가 나온 뒤에 쉬어가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가 빨랐었는데 요새는 올해 이미 랠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어느 시점까지 랠리를 보이고 나서는 그 고점이 아주 나쁘게 말하면 몇 년간의 어떤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현실점에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왜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하냐. 민주당 기본적으로 세수로 확보해서 재정 지출하는 정당이에요. 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MMT 얘기도 많이 하죠. 하지만 사실 기자님 우리 선거 전에는 워런이 재무장관 한단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 요새 자넷 앨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민주당의 굉장히 오랜 중진이에요. 네. 상원의원만 7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부통령 8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에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정책.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역에서 우리가 시장 기대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다음 그림인데요. 사실 우리 쉘가스 뭐 요새 오늘 유가가 최근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이 잠깐 네, 얘기했지만 예, 예. 유가가 여러 가지 리비아 문제가 나와도 유가가 폭락을 하네요. 요새 뭐 봉쇄 나오면 유가 폭락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부터 다른 거예요. 지금 3월과. 근데 여하튼 미국이 여러 가지 오바마 때부터 쉘 기업들을 육성해가지고 어떤 유가 독립이 됐죠. 여기 잘 보시면 미국이 무역 시세를 보면 석유를 제외하면 적자 폭이 엄청 커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무역 적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 내지는 관세라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덤핑 강세가 주력된 것은 이상하게 이것도 뭐 동아시아만 해요. 한국, 대만, 일본.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데이터 지지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라고 중국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공화당이 좀 특이했죠. 근데 민주당의 전통적 사고로 봐도 오히려 공화당이 보호명이 강하지 않았고요. 민주당 시절이 더 보호명이 강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다들 내년에 이제 바이든이 됐으니까 뭐 환경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좋죠. 근데 우리 밑에 깔린 거는 기업이익의 방향과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갔을 때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좋아서 드라마틱하게 수출이 좋아져서 나올 것이냐. 하여튼 뭐 최근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투자가 들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최근에 가치주라든가 시크리칼 주식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그 배경은 바로 이 그림의 오른편에 보시면 중국은 생산이 좀 늘고 있고 미국은 소비가 느는 형태가 나오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각인돼 있거든요. 직전 강세 사이클. 그게 뭐였냐. 지난 2000년대에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해서 그 인허가 투자에게 그 R&D 투자가 됐던 아름다운 글로벌 불균형 사이클이에요. 네. 근데 저번에 한번 기자님과 얘기할 때 그건 끝난 것 같다. 지금 사이클은 중국도 결국은 쌍순환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결국은 이 경쟁 구도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돼 말씀드리는 거는 바이든이 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든이 되니까 아, 트럼프 시대와 다르게 중국과 뭔가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뭔가 교역량이 늘고 이거는 2000년대의 재현을 바라는 어쩌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각자의 논리대로 간다면 그 확률이 낮다 보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죠. 최근에 재미있었던 게 유로존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엄청 강한 거 아십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이? 네. 전에 그린 회사채라든가 환경펀드 같은 데 돈 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탄소세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코스트예요.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한국에도. 예. 그 기업들이.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코스트가 올라온 요인인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법인세가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는 이미 공약에 있죠. 뭐 길티세도 있죠. 무형자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네. 탄소세도 있겠죠. 이걸 언제 반영할까요? 미국의 기업들의 기업이익 전망치에서 내년에 어느 시점인가는 이거를 녹여낼 겁니다. 컨센서스에. 네. 그러면 지금 컨센서스가 내려갈 거예요. 이건 너무나 저는 제 생각에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대값도 변하는데 이게 언제일까? 저는 이런 세금 논의가
1월에 바이든, 아까 바이든 1월 20일 취임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말로 떠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뭐 양양은 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3월쯤 가면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고민도 시작될 거고 여러 가지 예산 제약도 얘기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공화당이 민주당이 상하원에 압승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걸 감안한다면 제가 아까 2분기에 뭔가 숫자는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의 가능성? 시장이 안 좋은. 뭐 중세? 안 좋다기보다 뭐 저는 시장이 무너지고 이렇게 안 봐요. 그냥 박스권으로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조정의 빌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한 번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뭐 이런 장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과거의 반복을 보기 때문에 전자가 딱 움직이니까 2016년 얘기하는 겁니다. 16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갔잖아. 16년에 다른 사이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잖아요. 또 라임이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왔을 때 이익의 기대값이 어떻게 될까. 계속 반복돼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는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숫자가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업 이익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해당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다음 페이지인데. 기업 이익이 안 좋은 건 무역이 활발하게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지금 되게 좋아질 거야. 모든 게 확 좋아질 거야 하는데 확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레벨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내년 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네. 추정하는 추정치도 나오고. 네. 그거는 그럼 그게 조금 이제 과도하게 잡히는 것 뒤에 그걸 좀 데이터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백신이 되고 나면 내년에 많이 화두가 될 게 드디어 금리 얘기가 나오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얘기가 뭐냐면 금리가 많이 안 오르는 거겠죠. 조금은 움직여요. 조금. 아주 조금 움직이는데 이제 그게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금리가 좀 움직였을 때 딱 드러난 게 뭐냐면 이 다음 그림이 되게 흥미로운 그림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요국의 좀비 기업 비중이라고 제가 딱 그려놨는데 이게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ICR이 뭐냐면 이자, 그러니까 이자 비용분의 EV, EBITDA예요. 지금 1보다 낫다는 거는 한 좀비 기업이죠. 예, 예. 뭐 이거 어려운 용어는 아니니까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게 한국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은 좋은데 매우 상황이 안 좋은 기업도 무지 많은 거죠. 지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게 그쵸. 기업 100개 중에 15개란 뜻인데. 네, 맞습니다. 그 기업들은 곧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은 안 죽죠. 금리도 낮고. 근데 이런 기업 많다는 얘기를 네. 그동안 10년 넘게 계속 우리나라는 네. 좀비 기업 많아요.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이 몇 퍼센트예요. 계속 뉴스는 나와요. 네. 그럼 그 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나? 망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은 되게 투자를 회피해야 되는 거고 이 기업들이 확 좋아질 가능성은 되게 낮다는 거예요.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시장금리가 움직이면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냐를 물어보시지만 네. 시장금리가 움직이면 저신용도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저신용과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미국의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이머징에서 좀 안 좋은 나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금리 올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되게 안 좋은 거죠. 뭔가 90년대 우리나라가 안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민주당 집권기에 터졌던 거고요. 금융위기 때는 또 다른 어떤 나라가 터졌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순서가 있는데 여하튼 이 이외에 보시면 최근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은근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올라오고 나면 뒤에 디폴트 리스크가 올라와요. 그러겠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거의 좀비 상태에 와도 어떻게 지원을 살려주는 예. 거예요. 예. 좀 정상화에 다가서는 순간 이걸 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냥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내년이라는 거죠. 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걸 보면 그 시점이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은근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꼈을 때 아, 나는 왜 돈이 없는데 저렇게 돈 많은 사람 많을까?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거고 좋은 사람은 좋아지는데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써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구도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금리를 건드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되게 힘든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지금 유가가 현수준을 유지해도 내년 2분기에요. 네. 유가가 상승률이 그 증가율이 130%로 나올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그렇죠. 예. 뭐 이건 그러니까 제가 추적이 아니라 너무 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뻔한 거 데이터를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물가 오를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명목금리가 한 1.45까지 전망치 나오는데
이후의 문제는 물가가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아닌데 딱 쳤다가 그다음 내려올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실질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명목금리는 올라가.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물가는 별로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채권 베이스 분들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시해서 보는 거예요. 항상 유가나 이런 걸로 해놔서 이건 뭐 뻔한 거니까 뭐 이거 빼고 생각해야 된다고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어 그래? 그러면 이게 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우리가 다를 앵무새처럼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몇 년간 구조적 저금리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을 뭐 저쪽 하는데 어 그래?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게 장금리 방향이 올라가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니까. 네. 근데 이것을 경기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뭔가 디맨드는 안 따라주는데 금리가 올라올 때 뭐 극단적 경우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오히려 황당하게 인플레 기대가 생겨서 금가격이 떼어버릴 수도 있고요. 상품 커머더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커머더티가 떼어버리면 많은 분들은 좋다 하겠지만 아니죠. 그건 코스트의 업이에요.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기업들 실적 까보면 활동을 안 해서 실적이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3분기가. 글로벌하게. 출장도 안 다니고 뭐 돈 안 쓰니까 사람도 많이 잘랐잖아요. 핑계대고 예. 잘라도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이익이 좀 낮았는데 이제 코스트는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 들어가야 되냐부터 뭔가 네. 활동을 해야 되니까 백신도 나왔다고 하면 줄 서서 맞든 뭐라든 경제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만큼 숫자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트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해서 첫 번째 바이든에서 세금 부여하는 것까지 네. 말씀드렸고 심지어 탄소세도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아까 결국 금리 쪽 요인들이 좀 자극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저런 안 좋은 기업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유가의 뭐 상반기 상순위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무슨 근거냐 하면 그냥 그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작년 이맘 그 이 분기는 줬었으니까. 그래서 네. 그걸 감안하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 내년 2분기에는 좋은 숫자가 나오겠지만 매우 그 다음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시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쉽게 아 내년도 뭐 YY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거죠. 보냈을 때는 빨리하고 빨리 해야 된다. 계속 제가 저번에도 한번 빠졌으면 좋겠는데 안 빨려도 그냥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럼 지금도 뭐, 아, 예, 뭐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얘기하겠지만 3개월 뒤를 딱 바라보면 지금이 제일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뉴스 플로우나 사람들의 컨선들이 이런 걸 본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 안전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도 잡아줄 거고 물가도 크게 못 올라올 거고 실적 방향도 코스트가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네. 아까 기자님이 이제 몇 번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레벨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을 주목하다 보면은 사실 확인됐을 때 굉장히 늦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내년이 저도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그 다음에 정말 숫자가 좋아진 뒤에 참 사람들이 숫자가 좋아지고 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정말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좋아진다면. 내후년에 엄청 좋은 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걸 누가 알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그만큼 방향이 좋아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정책 효과가 사라지고 나고 금리가 움직였거나 여러 가지 코스트가 올라왔을 때 기업이 이게 방향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결론은 내년을 바라보실 때 그냥 업종, 무슨 업종이 좋아 보이고 이런 걸 하시지 말고 네. 그냥 종목 장세다. 종목 장세인데, 재밌는 거는, 네.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아, 10년, 17년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선자가 끌고 갔던 장. 근데 내년 장은 기업의 어떤 집중도가 높아질 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이익이 막 집중될 때요. 특이하게 중소형주 수익률이 좋았어요. 어떤 기업의 이익이 집중될 때라고? 그러니까 영업이익 4개, 5개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아져요. 그럼 원래 그 기업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되면은 중소형주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아져요. 잠깐 그 설명 희한하죠. 그 얘기는 잠깐만 쉬었다 듣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오늘 윤지호 센터장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그러니까 여름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덜컹거리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예. 여기서 뿌옐 거 아니야, 미래라는 게. 예. 미래 알 수도 없고 뿌연 상황에서 뭔가 내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게 좋아 보일 때는 제가 여기 와서 사세요 강하게 외치는 편인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야. 좋아 보이는 거죠. 뭐 3개월 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니까 지금 열심히 주식 뭐 자꾸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제 주장은 예. 들고 가라는 거죠. 대형주도 좋고 아. 자꾸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존못 예. 장사다 얘기하면 중소형주도 좋아지는 경향이 내년에 이제 박스권이 되면 더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시점에서는 잘 잡은 거는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님, 한 두 달쯤 전에 센터장님이 두 달쯤 더 됐나요? 그 전에 잠깐 오셔서 네. 이 장 계속 오르는 장 아닙니다. 네. 뭐 좀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업종도 좀 바꾸고 해야 됩니다. 잠깐 안 좋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또 그것도 맞추셨잖아요. 근데 그때 3개월쯤 후에는 지금보다 나쁠 것 같아서 그럼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했던 건 이런 거죠. 선거도 있고 그때도 와서 동일한 말을 했는데 미국 선거도 되게 누가 될지 모르겠고 아. 코로나도 겨울이면 다 재확산 된다고 하니까 예. 그때 재확산 그 방송 들으시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아, 별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나올 만한 뉴스를 최대한 주의 깊게 예측해보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는 반응을 그 정도 생각해보는 봐요. 것이다. 제 호흡의 시선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는 편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익의 추정치의 방향이죠. 네. 그게 그땐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성적치가 더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방향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절대적인 규칙은 없어요. 네, 제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네. 제 동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는 제 동료들이 여러 가지 기업 분석부터 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추론을 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은 되게 편하게 가야 되는 국면에서 굉장히 불안해더라고 보통. 네. 이럴 때는 또 주식 좀 본능에 역행하자고 하면 이제 막 다들 이 생각이죠. 한번 망한 무너지거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저번 말씀하신 두 달 전에 주식 좀 줄이자고 할 때는 또 좋아 보이는데 왜 팔라고 하냐고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뭐 지난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바벨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음 그림이가 너무 지겹게 보여드려서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바벨에서 보면 지주 성장주냐 뭐 이런 논란할 거 없이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섞어야 돼요. 사실. 가치주 개념에서는 제가 가장 싸 보였던 건 자동차였는데 또 네. 은근히 올라왔죠. 그래도 예. 좋아요. 자동차도 뭐 현대 기아차가 좋았다면 뭐 밑에 따위도 종목 찾아봐야 되는 거고 IT도 반도체 좋았다면 삼성전기도 좋았고 막 이랬더만 그 밑에 따위도 뭔가 찾아봐야 이걸 내가 여기서 얘기할 그건 각자의 영역이죠. 그런데 네. 이 가치주의 은행도 괜찮고 화학도 괜찮았죠. 근데 그렇다고 뭐 카카오는 다 버려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섞어가는 장이라는 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섞어 가는데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것만 갖고 하시면 되는 거죠.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갖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에서 종목을 얘기하면 이번 실적 시대 논란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좋다고 얘기했는데 실적은 완전 안 좋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바로 TP를 내려버려요.
그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였어요? 실적 나와서야 알았으니까요. 그 코로나 때문에 잘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애널리스트는 되게 좋게 봤는데 뭐 업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TP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업황이 안 좋으니까 뭔가 그 기업의 경영진이 잘못했거나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안 좋은 기업이라면 그건 빼야죠.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걸 조정해가면서 좋은 기업만 계속 남기는 전략을 가져가면서 버티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내가 성과가 좋네를 알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거죠. 좋은 기업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빨리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지는 거고 본능적으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안 좋은 기업은 안 오른 것 같으니까 자꾸 놔두고 물타기 하면 다 악화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도 계속 그걸 가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좋은 기업이 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한 50명은 50명 다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내년에 반도체, 자동차, 화학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좋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계속 잘 들고 가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가 이거 지금 안 움직이니까 이거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지 하다가 결국 놓치고 다른 걸 찾아 헤매고 이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좋아요. 좋은 걸 갖고 계시면 가만히 계시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리면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참 이거 보면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랑 이 얘기 갖고서도 우리가 밥 먹으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데 한국의 ROE 낮은 건 알겠는데요. 네. 반도체 제외하면 1%대예요. 그럼 다른 말은 이런 여기 두 가지 시각이 나오겠죠. 한 어떤 시각은 나 반도체만 될 거야. 그것도 그럴싸해요. 내년 시장이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대형주로 삼성전자만 가고 하이닉스만 가고 나머지는 죽쓰는 장. 근데 저는 그러기에는 시장이 막 뻗는 장 같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뻗는 장이면 그게 가능하겠죠. 전자가 막 여기서 7, 8만원, 10만원 가는 장.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내년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이미 다른 쪽들도 많이 좀 분산되어 있는 단어를 쓰는데 여하튼 이익으로 보면 전자 거의 지배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다음 그림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데이터가 모자라서 S&P 500 갖고 했는데 하여튼 어떤 성장업종은 막 쏠려 있잖아요. 네. 결국 한 번은 해체돼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가 되고 높아지면 가치주가 된다 표현이지만 또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금리가 낮아지면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금리가 낮아지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안 좋은 나라들도 그냥 움직여요, 주가가. 예, 예. 근데 금리가 딱 움직이는 순간 약한 고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보시면 국채 수익률 회복의 선수를 가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떤 나라는 금리가 과하게 튀겠죠. 네. 뭐 그건 이해돼요. 예. 그게 벌써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몇몇 나라를 보고 있으면 제 느낌에는 상당히 리스크해지는구나. 근데 저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밌는 뭐 갑자기 기자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다 기억을 하시니까 기억해 나셔요. 2009년에 그 오바마 태구서 제가 실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9년, 10년, 11년 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난 엄청 좋게 봤어요. 11년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내년장도 엄청 좋을 거야.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야, 근데 올라가는데 그 오바마가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걸로 막 하니까 그 당시 그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겨버려요. 예. 그 티파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파 애들이 하면서 그냥 오바마 계속 정말 다 태클 거는 거예요. 정책마다. 그리고 국채 보니까 금리도 막 튀고 하니까 그때 이상하게 그 유럽 이머징들이 흔들려요. 유럽 재정이 갈 때요. 그때가. 미국도 계속해서 재정에 대해서 터치 들어가서 그때 결국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문제였던 게 그때예요. 하기야 그때 유럽 빚들 다 갚은 게 아닌데 요즘은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금리가 낮아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유럽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이머징이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때 외래에서 반성을 하는 거죠. 제 스스로. 11년에, 11년까지 주가가 올라오니까, 그래. 뭐 16, 17, 18년도 그래요. 2017년에 이 기업이익이 제 기억에 영업이 77조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80조가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좋으니까 될 거야 했는데 이익 정말 확 내려오면서 그때 18년이거든요.
그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시초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는 구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의외로 약한 거리가 막 흔들리면서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까 갑자기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아, 네. 그때 더 절감했던 게 기대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본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대값이 꺾이면서 레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의외로 그때 선방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익은 레벨은 높아져, 그러니까 이익은 높아지는데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염동창 연구원이 가져온 건데 네. 사실 꼭 이걸 말한 건 아니에요. 예. 사실 속꼬리 당머리 전략은 뭐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염동창 연구원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주도업종의 소라면 꼬리라도 쫓아가자 전략이고 닭은 뭐 좀 안 좋은 것에서 닭머리를 하자 이것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그림이 매우 의미 있어요. 다음 그림 보면 코스피에서 상위 5개 기업이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게 좋아질 때 굉장히 높아질 때 네. 오른편에 보시면 중소형주 상대성과 그러니까 중소형주 수익률 대형주 수익률을 스프레드를 하면 이게 좋아져요. 상위 5개 기업이 잘 나갈 때 중소형주도 잘 나간다? 그쵸? 뒤에 방향이 좋은 거죠. 얘가 좋아지니까 뭔가 약간 이익이 우리 중소형주라고 하는 게 상위 5개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과관계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인이 A가 이렇게 된 C가 된 원인이 A냐 B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말하려면 할 수 있겠죠. 아까 그런 식으로. 네, 하지만 예. 여하튼 뭔가 집중화됐을 때 꼭 대형주만 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소형주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게 중소형주라는 게 좋아지는 중소형주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이라고 하면 네. 천 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중소형이냐가 중요한데. 제가 항상 말씀이 테마주나 이런 건 아니고요. 확실히 숫자가 좋아지는 중소형주가 나오더라는 거죠. 얘들이 여유가 있게 되면. 그런데 숫자 좋은 아 그러면 숫자 좋은 중소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예. 말씀하시니까 반도체가 좋아지면 의외로 반도체 장비주 같은 사이클이 내년에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 뭐가 또 있을까요? 자동차가 좋아지면 자동차에 납피하는 부품주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또 의외로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면 뭐 요 인과관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상위 5개 기업만 돈 벌 때는 워낙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중소형 중에서 똘똘한 친구들한테는 돈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 대해서 내년을 바라볼 때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장이야 이렇게 속단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지수만 가는 장일 텐데 네. 그 확률보다는 그러니까 연말 연초도 너무 지수 하시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정말 지금 좋은 기업이냐를 좀 더 고민하시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매일매일 지금 삼성전자와 이재용 뭐 지금 뭔가 스토리를 잡으니까 이게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론 마지막 보면 재미있는 거는 네. 또 하나 케이스인데 다음 그림이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이 말했던 것처럼 연간 이익 보면 여기 나오네요. 순이익은 4분기에 너무 우리나라는 그 일회성 요인이 많으니까 영업이익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하면 17년에 177조, 18년에 182조였는데 예. 21년에 기대가가 177조예요. 여간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 돼요. 177조 나올 때가 2600 갔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이 그대로 나오면 이 지수가 정당화 되겠죠. 뭐 ROE도 봐야겠죠. 여하튼. 근데 이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값이 좀 높다 전 보이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을 감안했을 때는. 네. 예. 그리고 보통 연초 기대값보다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는 에너지의 추정치라는 게 좀 뭐 이게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뭐 알겠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보다 낮아진다면 지수가 2,700, 2,800 뭐 이 정도가 녹록치 않은 지수고 우리가 버핏 비율이라고 그래서 명목 GDP 대비해서 봐도 한 2,7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해보면 절대적 지수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지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내려올 때가 어떤 모습이니까 매우 궁금한 거예요. 오늘 내용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좀 맨날 똑같은 말하기 싫어가지고 좀 더 제가 흐름인지... 더 깊게 들어갈 때 쓰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 네, 예. 뭐 좀 걱정도 되는데 여하튼 이게 중요한 예. 포인트인 게 이익 추정치가 내려올 때 특징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연초 대비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쉽게 말해 대형주들 쪽에 속한 게 좋고요. 그 저희 주도주 쪽에 있는 것들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때는 나머지가 내려올 때는 산발적으로 움직여요. 이익 추정치가 내려올 때는 네. 내년처럼 네. 연초 대비 좀 내려오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 해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나올 3, 때는. 4월쯤 되면 우리가 네. 앞에서 먼저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3, 4월쯤 되면 한번 미국이 뭐 뭘 올린대 뭐 한대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금리가 움직였대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 시황치 좀 변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과거에 보면 지수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비율을 보면 주도주가 명확하지 않은 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업종 주도주가 명확한 장은 그래 요번 장승장의 주도주는 뭐야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야.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반도체가 오른 것 같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좀 시끄럽게 화학주가 움직였다가 어쩔 때는 다 버리고 있던 카카오도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제 반복 이 성격이 되게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저희가 제가 이거를 계속 말을 하고 다니면 네. 한마디면 되게 여기서 만약에 저것도 써서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으면 그냥 제가 심하게 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포트가 되는 거고 그냥 좀 이렇게 잘 어쩌면 내가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 왔을 때 사놓고 좀 있어 보자 하면 더 안 좋아지면 에이 내가 잘못 본 거고 좋아지면 좀 이런 장이에요. 단탈치라는 게 아니라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한 3, 4개월씩 최소한. 예. 예. 그러면 좋은 기업 중심으로는 다 한 번씩 기회를 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직접 쓴 거예요. 투자가 어려운 게 제가 좋아하는 분, 제가 직접 쓴 건데 본능을 거슬려서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라는 게. 본능을 거슬러야 되니까. 거슬러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아 내일 주식 다 팔았으면 매일매일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다 팔고 다시 한 밀리면 사고 싶은 그 본능. 내 이걸 손안에 쥐고 싶은 본능. 네. 이거를 좀 하고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본능이라는 거는 숫자를 봐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은 이성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숫자를 통해서 미래를 가늠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숫자가 예. 뭐냐면 결국 또 본론으로 마지막은 똑같은 결론입니다. 맨날 좋은 기업만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 장에서 만약 좋은 기업만 안 하면 굉장히 한번 빠질 때 막 손절 쳤다가 막 네. 뭐 이런 게 반복되면서 주식시장이 올해 장은 쉬웠어요 사실 주도주가 명확히 언택트 뭐 사면 되고 막 이런 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오늘 긍정적인 얘기도 드렸어요 지금 주식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들고 가라 시세 너무 보지 마라 매일매일 시황 보지 마라 네. 매스미디어에서 떠드는 거 듣지 마라 근데 그 기업이 좋지 않은 기업이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다 같이 가는 그 장은 끝났다. 그 동시에 그 두 개를 체크를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 누구한테 귀동량으로 뭐 조테드라 사가지고 하는 장이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통 초심자의 축복이 끝나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처음에 장이 돌았을 때 강세장에서 초심자들이 돈을 벌지만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보통 오는 경우가 이 시점이에요. 그거는 그런 장이 오고 나면 후행적으로 아는 겁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분명히 몇 달 전부터는 보다는 많이 달라져서 네. 누구나 계절이 바뀌었다는 건 아는데. 근데 그 계절이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우라우마이 군이오식으로 유동성 장에 실적 장세가 오고 뭐 이거는 일본 사람 했던 얘기고요. 유동성 장 왔다 그다음에 유동성 장 온 것도 좀 많고 원래 항상 실적 장이에요. 네. 항상 실적 좋은 기업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변함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묻어가도 되는 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더 변하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들고 갈 종목을 잘 선별해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되게 힘드니 좀 연말 근데 지금은 쉽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네. 지금은 뭐 지금 좀 올라왔지만 어떻게 보면 저번에 우리가 선거일 나와서 했던 얘기 더 오릅니다 했을 때와 똑같아요. 지금은 더 오릅니다. 근데 다만 내 포트폴리오가 부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의 포트폴리오. 왜냐하면 오늘 어제까지 보았던 기업도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의 방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제가 그냥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능에 거슬리는 투자를 하시려면 결국 숫자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 숫자라는 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위주로 숫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괜찮다면 들고 가는 전략. 그러면 실적 잘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그 말이죠. 그렇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온갖 뉴스가 다 있겠죠.
어디를 오픈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걸 체크해보 기사에 나온 정도네요. 매일 아침 나와서 미국 주식 얼마 올렸나 내렸냐, 연준이 뭐라고 했냐, 뭐 그거는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예. 이게 훨씬 유용하다는 겁니다. 채팅창에서 아 주식 너무 어렵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무슨 말을 썼냐면 그 말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만하라고? 아니 자 결정장애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신다면 주식을 그만하셔라. 이거 회사에서 들으면 되게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보통 어떤 스타일로 가냐면 다수의 의견에 따르려고 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묻어가고 싶거나 누군가의 판단을 의존하고 싶어지는 거죠. 올해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갔어야 먹는 장이었는데. 그건 쉬운 장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부터 되게 힘들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말을 좀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해서 욕을 먹는 편인데 괜찮아요. 자기 결정장애가 있으면 지금 주식하시면 내가 직접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제가 뭐 이걸 하는 이유가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런데 삼프리도 나와서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 뭐 어떻게 뭐 와서 영업이 되는 것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 클라이언트 주장도 네. 아니고. 예. 근데 이런 건 전하고 싶어요. 이런 것만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근데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뭐 만약에 네. 생각을 좀 고쳐 먹으시면 사실은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매일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본능을 못 견디니까. 매일매일 뭐 어떤 거냐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메신저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혹시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보고 있거나 미국 증시가 빠지면 이 말에서 미국 증시가 빠지면 당신의 포트가 빠지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보면. 네. 그렇죠. 매일매일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신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매우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거죠. 빠지면 다 팔고 싶어지고 좀 오르면 쫓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그 미세하게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굉장히 내가 좋아 보였던 기업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내가 뭐 운이 없는 거죠. 뭐 세상에 운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내가 좋다고 생각한 기업이 모든 사람이 좋고 그 기업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걸러서 하다 보면 한 다섯, 여섯 종목주에서 두세 개가 상당히 수익률이 크게 나와야 이자가 먹는 장이에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 네. 근데 여기서 난 이것도 이렇게 먹고 나오고 저것도 저렇게 먹고 나오고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이런 국면에서 그런 매매를 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한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본능에 역행해야 된다 말을 아까 말씀드렸죠. 본능에 역행해라. 스스로 오늘 빨리 이익을 다시 하고 싶은 날이 있으면 팔지 말고 오히려 뭔가 여기서 다 팔고 싶어진 날 있으면 주식을 좀 사고 이게 좀 더 늘리고 뭐 이렇게 이어가면서 아니면 되도록 매매하지 말고 버텨야죠 지금은. 예. 이럴 때 버텨야 되는 구간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약간 좀 여기 와서는 좀 편안하게 제가 얘기한 거고 이게 절대적인 걸 될 수 없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알겠어요. 듣던 중에는 결국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장과 내년 장을 보면 네. 경기 지표가 나쁠 때는 주식 사서 버티고 있고 네. 경기 지표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히려 불안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조심해라. 이제 거꾸로 가라는 얘기가 오늘의 그동안 사실은 센터장님 결론이었죠. 그게. 그렇죠. 그 뒤에 정말 경기가 좋아지면서 회복기에서 호황기로 간다면 그때는 쫓아가면 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경기가 순환이 있잖아요. 경기 순환을 보면 회복기인 건 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회복기에 투자 방법이 있는 거고 네. 기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회복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호황기로 가는 그 구간으로 보일 때는 쫓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호황기로 갈 건지 아닐 건지 회복이 느리게 아까 처음에 보여 회복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 회복이 어느 정도의 회복인지 이게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은 그 회복의 강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디베이트가 벌어질 거라는 거죠. 논쟁이. 그 논쟁기의 주가가 소위 경기 호황기 거를 반영할 것이냐. 저는 퀘스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훨씬 하기 좋은 거죠. 왜? 지금은 코로나도 아직 남아있고 백신은 끝은 보이잖아요. 얼마나 네. 쉬워요. 예. 아니 백신이 개발이 안 됐으면 끝이 안 보이잖아. 휴결티가. 예. 그게 보이는데 왜 여기서
겁을 내냐는 거죠, 제 말은. 여기서 매일매일 막 확진자서 몇 명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가 예를 그 아까 원유 시장을 말씀드린 게 네. 전에 폐쇄 얘기가 나왔을 때는 유럽의 얘기가 나왔을 때는 유가가 폭락을 했다고요. 네. 미동도 안 해요. 요즘은 그렇죠. 석유는 뭐죠? 디맨드를 말해주는 거예요. 커머디티 시장은. 한번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먼저 캠피처 얘기를 했지만 미디어의 과장된 공포는 특히 되샘증거리 리추 네.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반복돼 나오는 그런 뉴스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뉴스에 당하지 말라는 거죠. 즉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여울 내내 12월 내내 바이든이 되면 뭐 제가 얘기해요. 1월 20일 날 취임식 할 거라고. 뭐 트럼프 얘기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취임할 건데 취임식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들으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게 불명확할 때는 그 기회지 명확해지는 순간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뭐 제가 다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실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우리가 프레임을 볼 때 경기가 회복기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는 거고 네. 저는 철저하게 뭐 이콘 베이스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경제 지표도 그냥 내가 보는 투자의 어떤 데이터로서 파악할 뿐이에요. 절대적인 만약 GDP대로 움직인다면 시장이 얼마나 쉬워요. 사후회선에 불과하거든. 그거는 지나고 나서 그냥 이랬을 것이다. 그림 그려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 시점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판단 내려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 결국 연말 1분기는 좋다는 그리고 아까 더 확실한 데이터 있죠. 야 2분기에는 유가가 저렇게 올라오네. 전년 동기 대비. 그렇죠. 예. 그거 많은 분들이 아 그거 누가 몰라요? 안 보고 있거든요.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130% 갔다가 0%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예. 그간 어떻게 되는 거야? 실질 금리는 물가 분의 면목 금리 아니에요. 면목 올라도 실질 금리가 내려서 올라오겠죠. 이거는 산수예요.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제가 저번에 어떤 분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나는 뭐 물리학 전공했다고 저를 웃으시더라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산수를 해야 된다고 표현을 많이 써요. 산수. 산수를 하는 해서 내가 더하기 빼기나 증분 이런 것만 계산할 줄 알면 되는데 자꾸 이거 다 미적분처럼 하고 막 어렵게 개념을 도입하니까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투자는 내가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뭐 자꾸 이런 말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본 프레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서 살아오면서 느꼈고 제가 분석하는 반석 툴이에요. 근데 뭐 기자님이랑 얘기할 때 올해 잘 부합해왔던 건 뭐냐면 이 프레임으로 봐왔고 그러면 내년에 고민되는 게 이 프레임에서 약간 다른 프레임으로 갈 걸 거냐 말 거냐를 저만 고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꾸 옛날 방식으로 앉아서 보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위 계산 능력이 글로벌하게 발전을 했는데요. 수많은 변 그냥 자료 하나 읽고서들 하겠어요? 저는 지금 말로 풀어서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이 수많은 데이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하겠죠 지금. 그래서 과거보다 항상 프라이싱이 빨라지는 거예요. 뭔거든지 다 빨라져요. 왜?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면 이 정도면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고 이거를 계속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대단한 수학이 아니라 산수로 그거를 여러 가지 저보다 훨씬 많은 변수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사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게 자꾸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수급을 보면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림자 보면서. 그냥 사후적 해설하는 거겠죠. 외국인 사설로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외국인이 한 명, 외국인이 왜 사? 환율 때문에 산다? 다 네. 달라요. 과거에 외국인이 살 때는 우리가 무역으로 돈을 버니까 기업이 좋아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지금은 뭐냐? 잘 모르겠어요. 막 모아야 되니까요. 근데 흐릿할 때가 좋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거는 이미 몇 년간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이에요. 그거는 저도 경험상 네. 흐릿할 그거는 뭐 예, 제가 여기서 알겠어요. 기자님은 아시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네.
경기 순환 사이클은 어디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선행 지수가 위치가 어쩌고저쩌고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서 지금 하니까 뒷북을 치는 거겠죠. 아마 내 생각에 내년도 2, 3월 중에 연간으로 엄청 좋아 보인다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나올 것 같고 뭐 근데 내년 저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그럴 것 같죠. 근데 저는 이제 백신이 이제 백신이 실제로 대부분 다 접종이 돼서 진짜 코로나 필요 없나 보다. 네. 그 약 안 먹어도 되나 보다. 이제 다들 옛날로 돌아갑시다 하는 게 내년 연말 겨울쯤 되면 잘 접종된 나라에서는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 더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IMF 이전과 이후가 달랐죠. IMF 이전과 이후에 뭔가 바뀐 거예요.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단절의 시기가 있어요. 네. 뭐 갑자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하이딩어라는 사람이 그 중세 가이라는 책에서 하는 얘기인데 중세는 100년간 진행되는 거예요. 바뀌는 게. 똑같아요. 시장도. IMF 이전과 이후가 다 같을 수가 없는 거고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전 여기 와서 돈 벌기 위해서 뭐 하는 걸 고민할 뿐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예. 시점에서 보는 거지,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귀되는 게 어떤 식의 복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너무 아까 우리가 맨 처음 페이지를 가시면, 캠피셜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너무 먼 미래를 시장할 때 고민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거대 담론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두 번째는, 너무 당장의 오늘 내일을 고민하지 말라는 두 가지를 캠피셜이 얘기한 거예요. 당장 거는 뭐냐면 매일 아침 나와서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란 거고 너무 먼 미래의 구조적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투자의 세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 저는 한 3개월, 6개월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완전 오해하시는 게 단기 투자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계속 수정해 가는 거죠. 3개월, 6개월 단위로. 저는 그게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확대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네.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데 뭐 포트폴리오 변경하시면 안 되고 갖고 있는 걸 잘 팔고 나오시는 시기를 내년 1분기에 가지면 된다. 이 정도가 저희들 생각입니다. 내년 여름 지나고 나면 세상이 보는 각도가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저럴 수도 있지 않나요? 생각하는 네. 시나리오는 있는데 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여름에 여기 와가지고 기자님이랑 다시 뵙겠는데 완전 좋아졌어요. 네. 갑자기 와가지고 5천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보지 말고. 그렇죠. 3개월 정도 보면 되니까 그 앞으로 3개월 안에는 뭐 특별하게 더 나빠지거나 고민될 거는 별로 안 보이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를 수익을 최대한 해놓고 또 제가 이 좋아하는 표 중에 가장 안전한 건 현금이에요. 그러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는 현금만 가득 찬 배겠죠. 배가 만드는 거는 나가서 어장 가서 고기 잡아오라는 거잖아요. 네. 어장에 나가서 배가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현금을 또 싸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투자의 시기라는 게 신의 영이라고 나는 뭐 상황이 닥치면 대응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예. 그거는 사실 안 해본 사람들 책임 회피적 발언이야. 대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찾고 이걸 계속 체크해 비교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가 뭐 답을 아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그 작업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만 주가 올라갔을 때 겁이 안 나는 거고요. 네. 가져갈 주가 많이 올라도 지금은 있어야 되는 구간이 있는 거고 주가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 구간도 좀 줄여. 왜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줄여놔야 되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그거를 판단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직접 투자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결정장애자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센터장님 말대로 갈 것 같아요. 또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느낌이 오는데 한 가지만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주식시장을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대요. 네. 그래서 나는 그 말은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니. 네. 오늘 센터장님의 말씀은 혹은 올해 장은 불확실할 때는 시장은 간다. 그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순간 뭔가 잣대도 달라지고 논쟁도 시작되고 하는 거지 불확실성이라는 건 항상 그 연료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에이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시장이 그걸 입증하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
아 이게 바뀐 게 아니라 나이트라는 사람 있죠. 네. 유명한 경제학자죠. 네. 그 리스크란 단어와 언서티티라는 단어를 정의해줬던 분이에요. 리스크라는 거는 이런 거죠. 확률적 뭐 확률 뭐 예를 들어서 뻔한 위험이에요.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사실 리스크는 다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언제 돈을 벌죠? 불확실할 때 가가지고 정준영 회장이 말 사실인지 저 모르겠어요, 기자님. 근데 이제 뭐 500원짜리 지폐 보여주면 동전 보여주면 지폐인가요? 보여주면서 조선업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틈새가 있어야 돈을 벌겠죠. 주식시장의 본질은 주주가 되는 거고 그 사업권을 갖는 직업이에요. 채권이 아니에요. 자꾸만 제가 채권 베이스를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는 채권은 돈을 갖다가 안 틀려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따져보고 이래만 손해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죠. 네. 항상. 항상 위험해보고 항상. 주식은 그 불확실성의 구간이 오면 뭔가 어떤 놈은 망하겠지만 어떤 놈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찾는 게임이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언서터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제 이론이 아니라 대단한 이론도 아니고 네. 예. 기본적으로 어떤 마진이 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네,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이건 옛인데 우리 어느 애널리스트랑 오늘 방송 녹음하다가 들었던 건데 그냥 애널리스트는 막 타픽을 다른 종목을 얘기해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업종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말 지나고 나서 다시 좀 뭔가 사람들이 코로나가 되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네. 지금 불확실해 보이지만. 뭐 사람들이 가게도 가고 이러면 변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러니까 지금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기업들은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수가 정말 최악으로 보이잖아요. 오늘만 이제 다시 뭐 이랬을 때도 잘 고민해 보시면 뭐 사실 종목은 서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제가 그런데 지금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거는 뭐냐면. 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런 기업은 되게 밑에서 올 때 변동성이 큰데 그런 것도 되게 불안해하시고 그냥 남들이 다 한 얘기에 있는 것들 막 뭐 첨단이면 무조건 좋아 보이고 막 환경이면 다 좋아 보이고 환경도 좋은 것들도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점에서 주식을 사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하면 장은 좋아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게 안 터져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아, 잃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하시면 하여튼 뭐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는데 저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발하고 나서 경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지게 되고 얼마나 지속될 거고 될 거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했었다가 그건 틀렸죠. 네. 그런데 센터장님은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이건 불확실하다고 하고 그 불확실성은 투심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주식을 좀 정리하면서 바라보자 했는데 그거는 아니 코로나의 불확실성은 뭐 별게 아니고 대선의 불확실성은 왜 별거지? 아 왜냐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주가 올라 있었는데 네. 그게 반영되면 주가 내려왔잖아요. 다 반영돼 있다는 거죠, 말은.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뭐냐면 오른다 내린다면 오를 확률 50% 내릴 확률 50%가 불확실성이에요. 거기서 1%만 이쪽으로 가도 확실성의 세계로 가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9월 달 8월 말 9월은 한 3개월 있으면 되게 시끄러워요. 2, 3개월 있으면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알겠어요. 아, 주가의 레벨과 같이 맞춰보자.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그 항상 주가라는가 기업의 레벨을 보는데 그때 지수는 덜 빠졌지만 종목들은 거기서 뭐 대주주 이슈도 있었고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의 다 뭐 주가는 이미 다 여기 와 있어요. 다 반영해서 그때부터 또 바이콜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뭐냐 내년 걸 보니까 더 좋아 보이면 이거를 근데 많은 분들은 8월부터 알고서 할 수 그걸 모른다니까요. 자꾸 너무 먼 미래를 내가 한번 맞춰서 한 번에 10년을 투자해서 성공해야지 그게 10년 뒤에 생존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겠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 되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되려면 많은 분들이 아, 우량주를 하면 된다. 아,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최고의 우량주 중에 가장 가고 싶은 사이 그
서울대 대학 조선공학과 인기가 최고였는데 지금 인기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즈니스라는 게 미국처럼 네. 자체 시장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닐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또 산으로 가는데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대값이 방향이 매우 좋을 때이기 때문에 주식을 섣불리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가져가시라는 거고 또 오히려 내년에 이제 오히려 이제 확인하고 사시는 자고 사는 분들은 내년 한 2, 3월쯤에 확인하면서 좋아 보인다 할 텐데 네. 그때는 매우 조심하자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뭐 심플한 별 얘기 아닌 걸 갖고서 굳이 이렇게 아니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게 들어 있었고요. 그걸 네.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많은 데이터고 저희 동료로 얘기한 거니까 저희 의견이 틀리더라도 맞던 틀리던 그게 아니라 이런 논리도 있다 정도로 프레임을 짜고 머리 짜고 있어야 아, 그럼요, 그럼요. 종목이나 섹터가 보입니다. 그게 안 되시면 굉장히 남의 말대로 쫓아다니시다가 매우 저희들 말대로 쫓아다니시면 안 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요. 기다림이란 말하면 저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아. 좀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일반 청취자분들은 아닙니다. 전화들 와가지고 또 이 어려운 얘기만 했다고 아.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3프로TV 시작하고 나서 제 상식이 깨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는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동안 사실 방송을 하면서 방송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가능하면 계도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고 대부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정도로 알고 계시다고 가정하고 얘기하자 그래야 쉽게 설명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뭐 다들 심지어는 제가 잘 못 알아듣고 또 질문 드리면 야, 이 프로 그 나는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아, 이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똑같이 고민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함께 고민하자는 바인데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다 보면 좀 해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윤조 센터님 말씀 잘 들으셨죠? 결론은 불확실성이 생겨서 뭔가가 정리를 하던가 고민을 시작할 때는 내년이 올 것 같으니까 내년을 너무 장밋빛으로 보지는 말되 지금 이 시점은 그 시점이 아니고 불안해야지 오히려 말아야 될 시점이다. 분위기 잘 파악하자 그 얘기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이었고요. 저는 이프로였습니다. 아유 저 때문에 저녁 못 드셨네. 제가 아까 석관동 떡볶이를 먹고 배가 불러서 오랫동안 저도 먹었어요. 진짜 진행한 모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